말씀을 증가하실 강사님 소개합니다. 백석대의 우리 변순복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찬송 한 장 해도 되나요? 네, 597장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597장입니다. 597? 예? 370?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예,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옛날 찬송가는 378장이고요. 예. 힘써 그것을 남겨서
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궁한 나에게도 그 정원 직무를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를 낳고 안 배우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오늘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지금까지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산에 올라 귀한 말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세에 말씀이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어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중한 청교도 지금까지도 멋지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들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교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한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내며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단체와 이 단체에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 모든 종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이 몸 바쳐 충성하기 원하오니 새 생명 바쳐 충성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이 한 시간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어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레위기 23장 1절 2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2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에 성회를 모여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절기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도대체 이 절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 귀한 목사님 통화해서 여러분들이 그 7대 절기에 나타나는 모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다 체험하시고 다 맛보신 줄로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레위기가 무슨 책인가, 레위기가 무슨 책이길래 여기에 이런 절기의 내용이 나와 있을까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잠깐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시면은 제일 먼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앞에가 오경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선지서가 있죠. 이제 선지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성문서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오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경을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경은 원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서는 뭐 하는 것이냐, 선지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쓰고 예언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예언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예언자가 꼭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무슨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미래의 일을 미래의 일어날 일을 넣어주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다 넣어줬을 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 못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원리를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여호수아서 이제요 1장 6절 7절 8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를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책, 토라의 책, 율법책, 한국말로 율법책이라고 나오는데 이 율법책이 토라의 책이라는 말이죠. 이 토라의 책을 네 머리맡에다가 두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여호수아서도 선지서에 속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전선지서가 있고 후선지서가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전선지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성문서는 무엇을 하는 책이냐라는 것이죠. 성문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도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헌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헌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 법을 바르게 가르쳤으면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보면 원리가 교육되지 않고 교육이 교육된 대로 적용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적용해버린다고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은 원리와 교육과 적용이라는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기둥의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리가 있는데요. 이 원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섯 권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섯 권의 책이 아니라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가 그리고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레위기도 그리고 민수기도 그리고로 시작하죠. 근데 신명기가 그리고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침벌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경이 아니라 사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전통적으로 오경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한 권의 책이지만은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관을 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다섯 권인 걸로 착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창세기는 뭐냐면 서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신명기는 뭐냐면 결론. 신명기는 결론이고요.
중간에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것이 본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인데, 자 그러면 본론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레위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오경을 이해해야지만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오경에서요 창세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공간복음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간복음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가르치는데,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성경의 목회서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렇게 제사했는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말인데요, 민수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와 공동서신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고, 구약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구약성경에 다 들어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7대절기 그 속에도 이미 예수님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서 신약성경만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앞으로 많은 오해를 이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는 바라보는 천국이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저 헐몬 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 남쪽 네게부까지 쫙 다 모세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요한이 밧못섬에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밧못섬에서 천국을 들여다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신명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은 이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 구원에서 빗나가고, 제사에서 빗나가고, 예배에서 빗나가고, 광야의 삶에서 빗나가고, 바라보는 천국, 천국에서 빗나가고, 이게 다 어디에서 빗나가고 있냐면 오경의 원리에서 빗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오경이 굉장한 책인데, 그래서 성경책 잘 앞에 붙어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했었는데, 그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늘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가운데 혹시 있진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자 그렇다고 말하면 이제 이 위치 속에서 이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무슨 책일까 하는데, 이 책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을 가르칠 때 무슨 성경부터 가장 먼저 가르쳤을까? 무슨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쳤을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무슨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치나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무슨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쳐요? 창세기 제일 먼저 가르치나요? 아, 요한복음, 그 신약이니까 그렇죠. 자, 신약이 없을 때, 자, 신약이 없을 때 뭘 가르쳤을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쉐마 교육 해 가지고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쉐마 교육에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쉐마 쉐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데, 이게 왜 제일 먼저 가르치냐면 바로 우리의 교육을 받는 사람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 성경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야, 이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또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이것부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요,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이것은 교육의 내용이고 7절, 8절, 9절은 교육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는 것을 4, 5, 6, 7, 8, 9절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슈마, 이 교육의 아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가르치는 책이 무엇일까, 그 다음 이제 책별로 가르치는 책 중에서는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왜 가장 먼저 가르칠까? 이제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나도 하나님의 증인이요, 당신도 하나님의 증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이다. 이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레위기를 가르치는데 왜 레위기를 먼저 가르칠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제사. 또요? 또 무슨 책이에요? 아니 지금 7대 절기를 하고 계시면서 왜 절기책이라고는 말 안 해요? 좀 전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레위기 23장 읽었을 때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나왔는데 왜 절기책이라고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무슨 책일까요? 또? 예? 제사. 또 절기. 예, 또요? 예? 왜 다른 데는 가니까 거룩이라고 많이 하던데 여기는 거룩을 잘 안 하네, 그죠? 역시 청교도는 수준이 높아. 예,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예, 여러분 레위기가 무슨 책일까 할 때요, 출애굽기 40장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요. 성막이 완성되어지는데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 언제 몇 월 며칠 날부터 성막이 지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러면 잠깐 우리가 전체적인 절기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동그란 거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성막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성막 안에, 그 성막 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예,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지어라라고 이야기인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시작.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장막을 치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성소, 바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성막이 돼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진을 치고 있었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자기가 그 성막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그 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예. 자, 여기에 아, 이 표가 참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아이패드 선이 나와 있으면 제가 그 선을 해줬을 텐데요. 예, 여기가 이제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 이제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지나고 나면 초실절이 와요. 초실절 지나고 나면 여기서 49일 될 때 77이 49에서 이게 오순절이 오고요. 이게 오순절이 오고 나서 이제 이 오순절 온 다음 날, 이 오순절에 바로 무슨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모순절에. 그리고요, 모세가 그다음 이제 이 3월 7일 날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4월 이제 여기에서 14월 17일 날 내려오는데요. 이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돌판이 깨어진 날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요. 그다음 날 올라가면서 이제 그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지 아냐, 내가 산에 다시 올라가겠다. 이래서 18일 날 올라갔다가 다시 29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5월 29일 날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내려왔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 보고 너가 내려가서 내일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6월 1일 날 올라가요. 6월 1일 날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40일째 내려오는데, 이때 40일째 내려왔을 때가 오늘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보시면은 7월 열흘 날 이렇게 나오는데, 7월 초열흘이라고 나오는데 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다 받고 내려온 날, 그날이 대속죄일로 결정이 된 날이죠. 그래서 그날 대속죄일에 대해서 요즘에도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지내므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었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었고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날 이제 모든 걸 다 용서받고 7월 11일부터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요게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는 장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40일 이제 여기 성막이 이제 완성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이 되고 나서 레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자, 레위기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레위기에 갔어요. 레위기에 가니까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책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40장에서 무엇이 완성됐나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성막이 완성됐으면 이제 레위기는 무슨 책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사책 맞아요. 근데요, 레위기는 무슨 책일까 했을 때 이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완성되어졌으니까 이 완성되어진 성막,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성막이 무엇으로 되나요? 나중에요, 성전. 그다음에 성전이 다시 무엇이 되죠? 교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교회 사용 설명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신 우리 내 몸, 내 몸은 뭐죠? 우리가요? 우리 몸은, 내 몸은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내 몸이 교회죠.
그럼 내 몸이 다시 말하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성막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내 몸 사용 설명서예요. 레위기가 무슨 책이라고요? 내 몸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바로 내 몸을 무엇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라고요? 레위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는 것이죠. 내 몸을 뭐 하는데 써먹어야 되냐, 우리 몸을 뭐 하는데 써먹어야 돼요?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막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가장 먼저 가르쳤어요.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를 가르쳤는데, 제사를 가르친 다음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요. 8장 9장에서 제사장을 위임식을 해요. 그럼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인 나 어떻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돼야 되나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서요 제사장이 다른 불 가지고 제사 지내면 뭐 하는 거예요? 즉사한다. 이거요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른 불 가지고, 내가 다른 말씀 가지고 제사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사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두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이제 집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는지, 이것을 전문적인 것을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됐을 때 다시 정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다시 부정한 것이 다시 정하게 될 수 있나,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 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염소 두 마리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나오고 나면 그 뒤에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순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22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23장부터는 뭘 말하냐면,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는 무슨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무슨 달력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의아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마다 달력이 다 있어요. 교회가 달력이 있는데 교회에 보면 교회에서 1월달 며칠 날은 무슨 헌신예배, 1월달 뭐는 언제 재직회, 2월달 뭐는 언제 뭔 부흥회, 뭐는 뭐 언제 이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그게 다 달력이 있나 없나요? 달력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 23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절기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요 하나님의 절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그러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예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성경책 어디에서도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이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를 가르치는데, 자 절기는 어떤 걸까 하는데요, 자 절기를 가르치는 거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절기 조금 보기 전에 유대인들은 절기를 어떻게 무슨 책에서 얼마만큼 잘 가르치고 있나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요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책을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한 페이지를 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줌해가지고 확대가 되고 줄어들고 안 되나요? 예, 아까 것도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예, 자 그러면 먼저 이쪽 페이지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쪽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거는 히브리어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한국말로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토를 달아놨는데 여기 미시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미시나라는 말은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실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미시나가
우리 성경이 아까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미시나 탈무드는 여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여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위에가 드라임이라고 해서 이것이 원리예요. 자, 이게 원리인데 이 원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에드라는 말인데 이 모에드라는 말이 절기라는 말이에요. 자, 절기라는 말인데 탈무드가요 이 절기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치고 있나 봐요. 여기에 샤바트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 요 페사흠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렇게 수카 요거요 이제 수코트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로시아샤나 나팔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렇게 가지고요 이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러분 열두 권의 열두 권의 책인데 요게요 동화 대백과 사전만 한 책 열두 권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동화 대백과 사전만 한 책 12권이냐 이 말이에요. 탈무드가 전체가 72권인데 74권인데 그 70 한글 영어 히브리어 이렇게 영어하고 히브리어 대역으로 된 거가 72권이에요. 그 74권인데 그 74권 중에서 12권의 책이 뭐라고 해 지금요? 12권의 책이 절기에 대한 책이에요. 얼마만큼 그 절기가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것은 로시 하샤나라는 책인데요. 로시 하샤나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에 예배하는 거에만 관한 거가 요만큼이에요. 예배하는 거 하나에만 대한 거. 이게 책이 글씨가 클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요 깨알 같아요. 예. 그 다음에요 이것은 유월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유월절, 유월절에 음식을 어떻게 접시에다 어떻게 담아서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순서는 술잔이 쫙 네 잔이 있는데 그 술잔이 네 잔의 순서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유월절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근데요 이게 이만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절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말씀 속에서 절기를 찾아가야 될까 하는 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기를 한번 보시는데 우리가 절기를 레위기 23장에서 가르치는데 성경책 전체에서 가르치는 절기 중에서 레위기 23장 이제 23장 그 다음에 25장 26장에서 절기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안 나오는 절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월삭이라는 절기만 거기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절기를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를 가르쳐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뭐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안식일. 자,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읽었잖아요. 그 23장 읽었을 때 1절, 2절 다음에 바로 3절에 가서 뭐가 나왔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이제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 나오고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안식일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그 다음 이제 레위기 25장에 가시면은 이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예, 그 다음 이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서 절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7년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는 오늘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볼 거예요. 볼 거니까 놔두고요. 자,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예, 우리 목사님들도 안식년 가시죠? 예, 그래서요 안식년. 그 다음에요 이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는요, 예, 희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절기가 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가장 먼저 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예, 바로 레위기 23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안식일 이야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자, 근데 이 유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달력을 한번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에 뭐가 되게 하라고요?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달력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달력이 있을 텐데 이제는 새롭게 달력을 하나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달력인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달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달력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몇 월일까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몇 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을 회막으로 불러가지고 이제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달력에 이 처음 달력에 의해서 바로 노아는 둘째 달 열흘에 방주 안에 들어갔고 둘째 달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고 하는 것은 이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력이 계속 하나 달력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유월절을 만들기 직전에 유월절 바로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장이에요. 자 유월절을 만들기 직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아홉 가지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놓고 달을 바꿔주고 유월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1월이에요. 그러면 얘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가 해에 뭐가 되냐면 첫 달이 됐다. 이제 해의 첫 달이 됐는데 요 해의 첫 달이 됐는데 요게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3월, 4월이에요. 요때가요.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3월, 4월 여기가요. 4월, 5월, 5월, 6월, 6월, 7월, 7월, 8월, 8월, 9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9월, 10월 자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때가 요 처음에 쓰던 달력이 요 달력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지금 1월이니까 유대인들은 9월 달에 해가 바뀌어요. 9월 달에 해가 바뀌어가지고 현재가 5779년 몇 년이라고 해? 5779년 오늘이 몇 월 달일까요? 아달월. 여러분 아달월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달월. 아달월 14일, 아달월 15일은 너희가 절기로 지키라 했는데 에스더서에서 보시면 부림절. 부림절이 아달월에 들어오죠. 예. 그래서요. 이제 오늘이 이제 아달월 22일이니까 지금 부림절 지나간 지 일주일 됐다. 이제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부림절이 지나간 지가 지금 일주일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요. 올해는요. 아달월이 윤달이 있어 가지고 두 달이 있어요. 아달월이 두 개예요. 근데 우리는 윤달이 어떨 때는 1월 달 됐다가 어떨 때는 3월 달 됐다가 막 윤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아달월이 윤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달월에 윤달이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2년 만에 어떨 때는 3년 만에 이렇게 오는데 21년 만에 일곱 달이 새로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3년마다가 아니라 19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1월, 1월, 2월, 2월, 3월 이렇게 3월, 4월 이렇게 이제 태양력으로는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바로 유월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펼쳤죠? 자 출애굽기 12장 펼치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셔야 돼요. 앞에만 보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한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시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초 열흘 날 뭐 하라 그랬나요?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어떻게 해요? 1월 10일이 되겠죠?
1월 10일인데 사실은 이게 옛날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자, 1월 10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양을 뭐 하라고요? 선택. 자, 그러니까 양을 취하라는 말은 이제 선택하라는 말인데 무슨 양을? 왜? 그 6월 그 어린 양이 무슨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1월 10날이요? 선택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아홉 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순간인데 하루가 급할까요? 아니면은 하루도 급하지 않을까요? 하루가 급해요. 그러면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줬으면 바로 정월 초하루 날 뭐 하라고 말하면 될까요? 양을 잡아라. 야, 양을 빨리 가서 골라와서 양 잡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라고 그랬어요? 왜 1월 열흘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을까? 그죠? 이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왜 1월 10날까지 왜 하필 1월 10날 가서 양을 선택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예. 자, 그러면 11일, 12일, 13일, 14일 됐어요. 자, 이렇게 14일까지 됐는데 10일, 11일, 12, 13, 14까지 갔는데 거기 보니까 쭉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열 나흔 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열 나흔 날 뭐 하라고요? 양을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양을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14일 날인데 열 나흔 날인데 열 나흔 날 언제? 아침에? 대낮에? 해질 때. 아니 왜 하필이면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을까? 예? 그때가 시원해서. 아, 아랍은 유럽 쪽은 중동 쪽은 낮에까지는 너무 더워서. 예? 아, 그럼 아침에 잡으라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은 왜 해질녘에? 왜 해질녘에 이것을 잡으라고 그랬을까? 해질녘에 양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잡으라. 그다음에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해질녘에 양을 잡고 피를 뭐 하라고요? 받으라. 그다음에 받은 다음에 뭐 하라고요? 받은 다음에 뭐 하라고요? 바르라. 어디다가? 예? 어디다가 바르라? 어디? 자, 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다가 바르라고요? 예, 문, 철주, 또 그 다음에요? 문지방은 안 발라요? 문지방을 왜 안 발라요? 자, 문인방. 자, 그럼 문지방을 왜 안 발랐을까요? 들어갈 때 피 묻을까 봐. 예? 들어갈 때 피 묻을까 봐 안 발랐을까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위에서 피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피 발라놨는데. 그러니까 옆에는 지금 어떡하고요? 왜 안 발랐을까? 자, 여러분, 피는 뭐예요? 생명. 예, 그거 언제부터 피가 생명이라는 거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피가 생명이라는 거 알았어요? 출애굽기 때부터. 예, 출애굽기 때부터 피는 생명이라고 알았는데 이 세상의 의사, 과학자들이 생명은 피에 있다 찾아낸 거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150년 전. 예,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제요, 사람들이 의사하고 과학자들이 생명은 피에 있다 찾아냈어요. 그전에는 생명이 어디인지 잘 몰랐어요. 팔 잘라도 사람이 살고 다리 잘라도 사는데 목 자르니까 죽어.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는 줄 알았을까? 예.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들 히브리어 공부하실 때 히브리어 여덟 번째 글자가 뭘까? 히브리어 여덟 번째 글자. 영어로 A, B, C, D, E, F, G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여덟 번째 글자. 히브리어 여덟 번째 글자가 요 글자예요. 예, 히브리어 여덟 번째 글자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여덟 번째 글자인데 이 히브리어 여덟 번째 글자 헤이라고 우리 여러분 한번 배웠어요. 헤이 이래가지고요. 아주 소리도 그냥 헤이 하면 안 되고 목구멍이 여기가 막혀가지고 목구멍이 막혔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가르침 뱉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 글자인데 요 여덟 번째 글자 여러분 팔이라는 글자는 생명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초막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 이게 여덟 번째 날이에요. 명절 끝날 여덟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날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8은 생명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바르라, 피를 바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집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였었어요. 자, 그래서 피를 받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피를 바르고 그날 저녁에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양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왜 구워서 먹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때 먹는 음식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었어요. 자, 안식일이고 그러면 16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여러분들이 그 절기표에 가지고 계시는 그 절기표에 보시면은 안식 후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무슨 절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표에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아니 무슨 절이에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 예, 이 초실절은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아, 왜 하나님은 달력을 모세에게 이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달력을 바꿔 주신 다음에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이 최초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왜 초열흘 날 양을 선택하라, 그리고 왜 열나흘 날까지 잘 간직해 뒀다가 그날 양을 잡으라, 그것도 해질녘에 잡으라, 그것도 피를 또 받아가지고 바르라, 바르는데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 어떨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유월절 어땠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1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 1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성경 보면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고 결심하고 올라가세요. 결심하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밑에 앉아가지고요, 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면, 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요런 거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데, 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날, 이때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나귀 타고, 이제 구약성경에서 스가랴에서 말한 대로 나귀를 타고 1월 9일날 입성을 하셨어요. 자, 근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1월 10날 바로 안식일, 이제 이 주일날 예수님이 주일날 종려주일이었는데, 이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 월요일날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아,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 주간이 돌아오는데 그때 종려주일 지나고 나서, 종려주일이 고난 주일이잖아요. 그럼 종려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1월 10날 뭐 했나요? 예, 1월 10날 성전을 청결하게 했는데, 성전 청결하기 전에 가다가 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청결 작업을 했어요. 그럼 성전 청결 작업할 때 뭐라고 말했나요? 왜 니들은, 예, 왜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예, 강도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때요 유월절하고 1년에 세 번씩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1년에 세 번씩 세 차례 걸쳐가지고 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때가 세 번 있었어요.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세 번은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요.
가는데 이제 갈릴리 아니면은 저 남쪽에 네게부 이런데 멀리에서부터 양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재물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팔고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성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서 여기에서 재물을 사는 거예요. 재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걸 잘못했다고 말할까? 거기서 그걸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됐다고 말할까? 요즘 말로 말해서 바캉스 요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즘 바캉스 요금 알아요? 바캉스 요금 잘 몰라요? 바가지 요금. 아, 그러니까요. 왜 요즘에도 그 강원도 저기 정동진에 거기에 뭐 해 뜨는 거 보러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보통 뭐 5만 원, 6만 원 하던 그 여관방 방 하나가요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가지 요금을 받는 거예요. 요것들이요 요기를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한테 재물 팔아먹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짓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일을 했어요. 이럴 때 그 상을 엎고 이제 그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때 여기에 지금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무엇을 했냐면 서기관, 그다음에 대제사장, 그다음에 이제 로마 이제 그 관리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야 예수가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더니 어제는 나귀 타고 입성을 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죽이자. 예수님을 잡자라고 결정한 날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을 했어요. 언제요? 언제요? 1월 10날. 자, 이제요. 최초의 유월절 때 1월 10날 뭐 하라고? 1월 10날 뭐 한다고 했어요? 최초의 유월절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일 양을 뭐 한다고요?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언제 선택이 되어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이거를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아가시는 그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그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날 양을 선택하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어떻게 날짜, 시간, 요일 이것까지 정확할까? 여러분 이때요 이때는 지금 최초의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BC 1446년이에요 BC 1446년이고 이때는요 예수님이 33세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33세 됐을 때니까 보통 AD로 해서 29년이라고 그러면요 1500년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1500년간의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올해 내 생일이 월요일이었어요. 내년에 여러분의 생일이 월요일이에요? 안 맞아요. 그러는데 이것은요 최초의 유월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월절에 요일까지 날짜까지 딱 맞아 떨어졌다. 이것은요 인간이 짜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만 읽으면 머리가 쭈뼛쭈뼛하게 서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오묘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머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월 10날 이제 우리는 뭐 11일, 12일 뭐 하는 건 놔두고요. 자, 13일 날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13일 날 뭐 하셨나요? 예수님이 13일 날 뭐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달력하고 조금 날짜 개념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날짜 개념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날짜 개념하고 날짜 개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요? 그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날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일 날 저녁이면은 이건 뭐예요? 예, 13일 저녁. 13일 날 저녁 식사는 이거는 며칠 날 거예요? 14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13일 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린 양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어디다가 준비할까요? 하니까 저기 가면은 물동일이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 봐라, 거기 가서 해라 라고 했는데, 그날 거기에 가서 저녁 만찬을 마가 다락방에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것이 저녁 식사지만은 이게 사실상은 14일 날 밥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13일, 14일 날. 자, 그래서 저녁 식사를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식사할 때 이렇게 보면요, 도대체 그 방에 들어갈 때 2층까지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집마다 가보면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다 있어요. 돌 항아리가. 거기서 다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도대체 그날은 왜 씻고 들어가지도 않았나, 왜 예수님이 왜 발을 닦아주고 뭐 이런 일을 왜 할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았었나요? 아유, 예, 궁금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다 아시니까 궁금하지 않았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날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이제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렇게 하고요, 네가 누가 나를 팔자다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뭐 또 이야기를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나는 절대로 안 떠나요 어째요 이렇게 하는데, 네가 오늘 저녁에 언제?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이런 말까지 여기서 한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세 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뭐 했어요? 유다가 병장하고 같이 와가지고 딱 마주쳐가지고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딱 잡히니까 제자들은 뿔뿔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렇게 뭐 부인 안 한다고 하던 게 베드로는요 쫄쫄쫄쫄쫄쫄쫄 쫓아가가지고 제사장 집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법정으로 안 가고, 왜 빌라도에게 안 가고 왜 제사장에게로 갔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법정 빌라도는 언제 문을 열어요? 아침?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그게 로마 시간으로 0시죠. 0시.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 0시, 우리가 시간으로 아침 6시인데 그게 14일 날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물론 14일이에요. 그렇죠? 이 저녁 식사는 14일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14일 날 아침에 0시가 됐는데, 이 0시가 됐을 때, 로마 시간으로 0시가 됐을 때 문을 열기 전까지는 제사장 집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이랑 똑같아요. 그때도요 이미 이 로마 이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때 누구의 집에 갔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집에 갔어요. 여러분,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올해는 네가 대제사장 해먹어라, 올해는 네가 대제사장 해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요 대제사장은 죽어야 다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다 뭐 찌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아침에 문을 딱 여니까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빌라도에게 딱 보냈는데, 이게 아침 6시가 되겠죠,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요.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니까 빌라도가 뭐 하다가 그때 또 헤롯이 거기 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를 관리하는 그 왕은, 분봉왕은 누구였었냐면 헤롯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원래 사이가 나빴었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깐 사이가 좋아져요. 야, 너네 동네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니까 빌라도가 아침 9시, 성경에서 3시죠. 그러니까 3시, 그러니까 제3시에 십자가 박으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줬어요. 이게 제3시예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데, 이게 우리가 따지는 시간으로는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부터 이제 로마 시간으로 6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뭐가 오냐면 흑암이 와요. 마지막 3시간 흑암.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간으로는 낮에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죠. 오후 3시까지 흑암의 3시간 있다가 이때 이 9시가 됐을 때 다시 이제 예수님이 흑암이 딱 거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거, 요게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9시. 요때가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시면 안 돼요. 이때가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요? 해질녘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최초의 유월절 때, 최초의 유월절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해질녘이었어요. 근데 최초의 유월절 어린 양을 해질녘에 잡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1월 14일 날, 유월절 날, 바로 해질녘 오후 3시에 뭐 하셨다고요?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리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랍 사람들은요 오후 3시에 민하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해질녘을 맞이하는 예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뭐 토요일 날 몇 시에 문 닫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섬기시는 그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오후 3시 전에 문 다 닫아요. 문 다 닫고 집으로 가가지고 지금도 저녁 예배 오후 3시에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해가 지려고 합니다. 뭐 해질녘에 돌아가신 거 맞죠?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해가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큰 명절이고, 또 뭐라고요? 내일이 큰 명절이고 안식일인데 시체를 여기다가 둘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장사를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십자가에 달던 사람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다리를 꺾지 않고 창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찔러요. 창을 찔렀는데 그때 뭐가 쏟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물과 피를 쏟았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해질녘에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받아라, 그 다음에 바르라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쏟아주셨어요? 피를 쏟아주셨어요. 피를 쏟아주시고 이 피를 뭐 하라고요? 너의 마음의 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최초의 유월절하고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라.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때가 15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16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덟 번째 날이에요. 그럼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인데 이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초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실절날, 바로 초실절날이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이 초실절이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바로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에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의 뒤를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기를요 우리는요 그냥 단순하게 우습게 그냥 생각하고 아 유월절 뭐 그런 거 뭐 해 왜 지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뭔 날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일을, 여러분 생일을 지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난 날, 여러분 아버지가 뭐 돌아가신 날, 뭐 한 날, 이런 날을 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의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인데요. 자, 유월절 이제 1월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뭐가 되셨다고요? 어린 양.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1월 14일 날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절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 자, 그래서요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무교절에는 무엇을 먹었나요?
무엇을 먹었어요? 무교병. 이제 이 무교병 맞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도 이 무교병을 만들죠. 무교병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이 무교병을 만드는 곡식, 이제 곡식, 이제 우리가 곡식이 무교병을 만드는 곡식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곡식을 갖고는 여기 재배하는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서부터 1km, 이게 2000규빗입니다. 1km, 1km, 1km 다 2000규빗이 되는데, 이렇게요, 이 2000규빗 이 안에가 다 유기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유기농이 아니라, 여기만 유기농이 아니라 이 무교병을 만드는 무교병을 만드는 여기에 밭에서부터 이제 전체 둘레를 다, 이제 전체 둘레를 다 해서 2000규빗 떨어져 있는 이 1km씩 떨어져 있는 이 동네가 다 무교, 이제 이때가 다 여기가 유기농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만 유기농이면은 여기 옆에서 뭐가 날라올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요, 곡식을. 그리고요, 요거에서 여기서 이제 추수하는 그 달곡기 빻는 기계, 요것만 빻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다른 거하고 섞여지지 않게.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섞여지지 않게. 오직 무교병만 만드는 바로 그 곡식을 빻고 달곡하고 털고 하는 그런 기계, 그것만을 빻는다는 거예요. 따로 딱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교병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면 여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흠이 있을까요? 여기에 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데 이것을 3일 동안 땅에다가 묻어요.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곡식을, 요거를 땅에다가 3일 동안 묻는데, 요걸 왜 땅에다가 3일 동안 묻을까 하는 것이죠.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왜 저기 뭐 등산 가셔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거기 산에 올라가면은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 가지고, 야, 이 물 깨끗하다, 아, 물 좋네,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떠서 마시죠. 사실은 그게 다 뭐 그 위에서 산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싼 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똥 싸고 오줌 싼 물이 다 땅으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정화되고 정화된 거 아니에요. 땅은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게 깨끗한데 이것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땅 속에다가 3일 동안 묻었다가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무교병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떡, 그 다음에요,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먹혀주신 거예요? 무교병으로 우리에게 먹혀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무교병을 만드는데 땅속에 며칠 묻어놓는다고요? 3일. 예수님이 땅속에 며칠 계셨어요? 3일. 예, 우리가요 성경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이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연결되어져 가지고 요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절기예요. 자,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은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1월 15일에서 1월 22일까지 무교절 이어지고요.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은 이제 안식 후 이제 유월절 지나고 나서, 만약에 유월절이 뭐 이제 월요일이다 이렇게 돼 버렸다면, 월요일이라고 그러면은 한참 있어야 초실절이 돌아오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나 최초의 유월절 때는 바로 14일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15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뭐가 될까요? 16일이냐? 16일 날 되겠죠. 그러니까 초실절, 이 초실절 날이 바로 1월 16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초실절은 항상 정하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고정으로 1월 16일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막 달력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바뀌기 때문에, 만약 유월절이 월요일이었었다 그러면은 한참 뒤에 가야 안식일 지나고 다시 이제 초실절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유월절하고 예수님 시대 유월절하고는 어떻다고요? 날짜와 요일이 뭐 했다고 했어요? 딱
맞아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초실절은 며칠이라고요? 1월 16일이었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이제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가 됐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초실절날에 이제 그 열매를 거둬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둬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여야 되나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보여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만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예수님이 탁 부활하셔가지고 뭐 하셨냐면요, 여자들이 가가지고요 만지려고 그랬어요.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자기가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됐는데 뭐 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보이기 전까지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돼. 터치하면 안 돼요. 요 말씀까지도 뭐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정확하게 이루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근데요, 제가 전교도 올 때마다 참 놀라는 건 뭐냐면요, 아, 전교도 정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여기 오신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사는구나. 네, 이걸 왜 제가 느끼냐면요, 여러분, 저기 어디에는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강원도 뭐 저 설악산 어디에서요, 저 보고 강의하러 오라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요 이제 1인당 200만 원씩 받고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거기는요 뭐 어떻게 하면 내 목회가 부흥될까, 뭐 내 목회 포럼 뭐 이래가지고 뭘 할까 뭐 할까, 전도는 어떻게 될까, 뭐 성경 공부 어떻게 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가지고 그거를 하더라고요. 뭐 관리는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뭐 관리하고 뭐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요 돈을 몇 백만 원씩 주고도요 커트하더라고요. 300명으로 숫자를 탁 커트해가지고 잘라요. 그렇게 한데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요 그렇게 모여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왔던 300명이 돌아가서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흥이 돼야 되겠죠. 절대로 부흥이 안 돼요. 그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돈 잘 버는 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돈 잘 버는 법, 이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책을 쓴 사람은요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왜 그러냐면 돈 잘 버는 법이라고 하니까 책을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바람에 그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돈을 못 벌었어요. 아, 이거 신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었는데도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막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뭘 하고 이런 데는 사람이 미어터지게 돈을요 싸질머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한 데는요 공짜로 한다고 해도 안 와.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공짜로 한다고 해도 안 와.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에요. 여러분, 관리 조직 방법은 있잖아요, 이거는 차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수가요 노래를 하는 걸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가사가 없으면 꽝이에요. 가사가 있은 다음에 노래가 있는 것이지 뭐 곡이 있고 뭐가 있는 거지 가사가 없는데 뭐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 우물이 있는데 우물 안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두레박이 억수로 좋아. 그리고요 이 도르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물을 길어 올려. 근데 그 안에 있는 물이 동물이야. 그러면 끌어올린 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죠. 근데요 이놈의 두레박은 다 깨졌고요 이 도르래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아무리 땡겨도 올라오지도 않아요 막. 근데 물이 올라왔는데 그게 생수야. 그걸 한 모금 마시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두레박이 중요한 거예요? 도르래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본질은 다 놓치고요, 말씀 공부한다고 그러는데는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전교도 말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대하다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갔다는 거 참 대단하시잖아요. 우리요 정말 우리 제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하시고 뭐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참 이렇게 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수 있잖아요, 가수들 중에 그 왜 그 우리나라 민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요하는 사람, 요즘에 민요하는 사람들은 민요가 제대로 민요 노래하는 것 같아요? 다 입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한이 서리게 하기 위해서 뭐 눈을 뽑아버리고 제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을 만들어줘가지고 이 안에서 한 맺힌 소리가 나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술도요 예술의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노래가 아니라 예술의 혼의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혼의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목에서 깨끗하는 소리는요 그 가수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 가수들, 정말 그 예술의 혼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메시지가 영혼의 소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 뭐 우리가 잘하는 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서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 영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영혼의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전 목사님이 하실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거는 정말 전 목사님이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영일이 취미를 올려주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정말 영혼의 소리로 이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 하고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말씀에 이 영혼을 깨워내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고요 제가 참 놀라요. 근데 저는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학교는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티칭하고요 프리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티칭 가르치는 거하고요 프리칭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교회에서요 이거는요 티칭인지 프리칭인지 뭔지 알지 못하고 이건 지식이나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영혼의 소리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소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요 어떤 분이 대단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성도 중에 나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소리 듣고 놀랐는데요, 어떤 아주 기도하시는 분한테 와가지고요 나한테 자기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자기가 뭐 하겠냐면 전달할 수 있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전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낫고 자기도 병이 낫고 또 자기가 가서 기도하면 그게 전달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낫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그런 능력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런 어떤 성도가 있더라고요. 저기 강남 어디에서 음식점 한다는데요.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받고 가가지고는요 거기 가서 자기네 종업원들을 머리에다 손을 얹고요 아유 하나님 내가요 누구한테 기도받고 갔는데 이게 그 능력이 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전달되어져가지고 이 사람도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도 영혼의 소리를 듣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의 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무교병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무교병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초실절을 지나고 나면 절기가 조금 한참 있다가 와요. 초실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초실절을 지나게 되는데 초실절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곡식을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이렇게 세는 거예요. 49번을 세요. 49번을 세는데 7번씩 7번을 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번씩 7번을 세니까 49번을 세는 거예요. 49번을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9번을 세니까 그때 날이 바로 무슨 날이 오는 거예요?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다른 말로는 칠칠절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또는 뭐 맥추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언제가 되냐면 3월 6일이에요. 그래서 3월 6일 날 이제 50일째가 돼서 오순절이 된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유월절부터 50일을 셌으면 3월 4일이 돼 버릴 거예요. 그러는데 언제부터 셌다고요? 초실절부터 오순절을 세서 날짜가 3월 6일이 됐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있다가 뭐 했어요? 영으로 다시 왔어요. 아까 제가 그 표를 보여드렸는데 그 표를 보여드릴 때 모세가 오순절날 뭐 했냐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 말씀을 받은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땅에 지내시다가 다시 열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있다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다시 오셨어요?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날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나서 말씀이 영으로 다시 오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영으로 다시 오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보혜사, 세컨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날이 어떻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그날이 되어졌을까?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 읽어나가시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순절이 지나고 났어요. 오순절이 이제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오냐면 이제 50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오는 거죠? 나팔절이 오죠. 이제 이 나팔절인데 요게 유대인들의 설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제 설날인데 이제 달력이 바꿔져가지고 아까 새로운 달력으로 달력을 바꿔줬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달력으로 바꿔주는 바람에 7월 초하루가 됐는데 원래 달력으로는 이때가 1월 초하루다 라는 말이에요. 자, 1월 초하루인데 그러면 이 나팔절날이 설날인데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했죠? 나팔 불며 재림하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나팔절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7월 10일, 7월 10일은 뭐냐면 대속죄일. 이제 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이 설날이 7월 1일 날인데요. 자, 이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설날에서부터 7월 11일 이 속죄일까지 이때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의 열흘, 이렇게 회개의 10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날부터 이제 열흘 동안 이제 금 이제 뭐 한 끼씩 금식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이제 이때까지 그 자기가 이제 지난해에 혹시 죄인 사람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왜 정월 초하루 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뭐 종종 뭐 이딴 거 사가지고 그 어르신네들 찾아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술 따라주고 세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돌봐주신 거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혹시 지난 해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도 좀 잘 돌봐주시고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세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열흘 동안 어르신네들 찾아보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이 열흘 동안 회개한 날인데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전에 1년 동안 지었던 그 죄를 기록한 책,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 그날 펼쳐진다고 그래요. 그날 이렇게 펼쳐진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책이 딱 펼쳐지면 이날부터 해가지고 이 책이 7월 10날 대속죄일날 마지막 날 딱 끝나면서 닫아지는데 닫아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를 지금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날에 이제 마지막 마팔이 딱 울려 퍼지면 그때는 이제 뭐 하게 되냐면요, 이제 저기 거리 뭐 이렇게 그 가가지고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시냇 물인데 가가지고 이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요 탁탁탁탁 털어요. 이 안에 있는 먼지 죄까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0날부터 대속죄일이 딱 지나면서 7월 11일 날부터 뭐 하게 되냐면요, 이제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이제 이 초막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초막을 짓는데 5일 동안 초막을 짓는 거죠. 여기에 이제 5일 동안 초막을 지어가지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초막절, 이제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초막절 장막절 하는데 이때가 7월 15일에서 22일 이렇게요, 초막절 장막절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에 이제 11일부터 초막을 짓고 11월 7월 15일에서 7월 22일까지 이때 뭐 하냐면 초막을 짓고, 지금도 다 어디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게 돼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네,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아파트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아파트가 최고급 아파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가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 그래가지고 아마 그 고급 아파트 가서 봤을 때 베란다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예? 1년에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 집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밖에 나와가지고 7월 15일에서 7월 22일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초막 안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거를 기념하면서 그 안에서 초막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속죄일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잖아요. 재림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대속죄일 날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심판주로 앉으셔가지고, 심판주로 앉으셔서 믿는 성도, 믿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안 믿는 성도는, 아, 안 믿는 성도가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부활한 다음에 이때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불못으로, 여기서 심판 백보좌 심판주로 앉으셔가지고 이것을 쫙 갈라놓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에서 이렇게 쫙 갈라놓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초막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막으로 초대해서 이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성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가지고 함께 초막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초막 안에 거하게 되면서 초막절 여덟 번째 날이 있어요. 이제 이 초막절 여덟 번째 날이 있는데 이 마지막 여덟 번째 날이 바로 1월 23일이 되는데, 이날부터는요, 이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이 이날부터 새로운 해의 진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날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읽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나팔절 돌아오기 전까지 성경을 오경을 한번 다 읽어요. 그리고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초막절까지 토라를 오경을 한번 다 읽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새해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한다, 말씀과 함께 시작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성부 하나님 앞에, 이제 성부 하나님 앞에서요, 성자 예수님하고요, 성자 예수님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하고가 여기에서 이제 이 초막절 안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와 성도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 여덟 번째 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초막절 일곱 번째 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 일곱 번째 날에 여기에서 저녁에 우리가 왜 정월 대보름이 될 때 왜 밤에 잠을 자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눈썹이 하얘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7월 22일 날은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밤에 밤에 잠 한 잠도 안 자고 밤에 잠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나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제 새로운 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시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날 여덟 번째 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날,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요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밤새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날이에요. 밤새도록 잠 안 자면서 그날 이제 밤을 잠을 안 자면서 이렇게 찾는데, 이 날에 이제 이 여덟 번째 날 딱 되면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속에 있는데,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자가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온 사건이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뭐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한 날이 바로 초막절 여덟 번째 날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자, 그러면 이 초막절 여덟 번째 날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뭐를 어떻게 했길래 이 초막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했을 때 그들이 다 돌멩이를 놓고 가버렸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이 초막절 여덟 번째 날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한테 딱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 돌로 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설교하고 뭐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때 이제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이제 전도사가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요 아까 기도할 때 눈 떴어요, 눈 떴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가 어떤 애가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제가요 아까요 기도할 때 눈 떴어요 눈 떴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 아니가 지도 뭐 했다는 말이에요? 눈 떴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7월 22일 날 밤에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 밤새도록 하나님의 그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토라의 즐거움, 시마 토라를 해가지고요 토라의 즐거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1년을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1년을 이렇게 멋있게 살게요 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인데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가서 잡아왔어요. 그러면 잡아온 사람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눈 떴던 사람이죠. 기도할 때 눈 떴던 사람이잖아요. 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1년을 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1년을 이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볼게요, 1년 동안 지은 죄 다 사해 주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간음하는 여인 가서 잡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 지었어 안 지었어요?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너 뭐 하라는 말이에요? 죄 없으면 쳐봐, 이것이잖아요. 너 아까 기도할 때 눈 안 떴으면 너가 어떻게 아까 그 친구 기도할 때 눈 떴는지 어떻게 알아?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예배했냐? 하나님 찬양했냐? 어제가 무슨 날이냐? 이거요, 찔려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날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 3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레위기 3장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 여덟 번째 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바로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그 시간까지 이 모든 절기가 누구의 절기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절기. 바로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바로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했는데, 말씀이 되신 그 여호와,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다 무슨 절기예요? 예수님의 절기예요. 결국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요 예수님의 절기다. 그럼 예수님의 절기인데 이 예수님의 절기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출발해서 무교병 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그리고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심판주로 백보좌 앞에 앉아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럼 심판하신 다음에 성도와 함께 이제 결혼식 혼인잔치를 하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바로 우리의 절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기를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이 절기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23장의 절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이 절기를 뭐 누가 그런 절기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뭐 저 신천지에서 그런 절기를 지킨다는데 뭐 어디서 지킨다는데 그거 어떠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절기의 내용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기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구나. 구약 성경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생애를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달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었다라고 말하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민수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 1장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구조사는 출애굽기 38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세금을 낼 때 이미 인구조사할 때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민수기 1장은 무엇을 말하냐, 민수기 1장은 여기에서는 등록명부를 만드는 거예요. 왜 등록명부를 만들었을까요? 등록명부를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등록명부를 만드는 것은 무슨 지파가 몇 명, 무슨 지파가 몇 명, 어디다가 진을 치고 뭘 하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그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성막이 있고 성막 울타리가 있고요. 성막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모세하고 여기에 이제 모세하고 아론 있고 여기에 이제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렇게 해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세 지파씩 진을 쳤어요. 이렇게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되는데요. 민수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세 지파씩 진을 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나?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라고 가르쳐 주냐? 여기에 법궤가 있어요. 여기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바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할 집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거할 집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할 집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집 그 주위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레위지파가 진을 쳤어요. 레위지파가 여기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 세 지파씩 진을 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성막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위지파가 먼저 진을 쳤는데 이 레위지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기에 맞추어진 사람,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성도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절기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고 곧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 목사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성도, 이런 성도를 세워가시는 전교도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